아주 어린 시절 유아부터 즐거움이라든가 불쾌함이라든가 화나는 감정을 다 느낍니다. 이 감정의 발달은 연령에 따라서 이제 갖추어지는데요.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 나이로 6세 내지 7세 초등학교 1학년 전후로 해서 아이들은 상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어렸을 때는 너 오빠가 공부하니까 조용히 해. 그러면 이게 오빠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조용히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. 그리고 내가 조용히 하면 엄마가 날 예뻐하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다면 만 6, 7세에는 정말 내가 좀 조용히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. 그래서 상대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역지사지를 이해 나가는 거고 역지사지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화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정서적 공감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가장 시작이고 이것이 인간관계에 많은 기술을 담는 그릇의 테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정서적 공감 능력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이 좀 그 나이답게 갖춰져야 되는데 약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. 네.